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사와디까 왈라봉트로 와가까 태국 요리 푸파퐁커리를 만들어 먹어보자. 푸파퐁커 발음 롯나 어렵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커리라고 하면은 푸파퐁커리라고 있습니다. 이 푸파퐁커리가 뭐냐면요, 우유와 카레와 같이 넣은 약간 그런 것의 포인트가 뭐냐, 자 바로 게입니다. 튀긴 게가 들어가야 진정한 푸파퐁커리예요. 자 여러분, 게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되잖아요. 롯나 어둡습니다 리발.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게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여기요, 그물에 또 한 마리만 이렇게 걸려주라. 자 여러분, 개를 잡으려면 요게 필요합니다. 꽁치, 리발레끼. 자, 요렇게 바로 라삭사무라이. 아, 냄새 로나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꽁치가 아니라 3일 숙성시켰어요 리발. 어쩌라고 라삭사무라이. 자, 그리고 여기 그물망에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리발 뭘 꼬라봐. 들어가자. 와, 이렇게 냄새나는 꽁치는 처음이에요. 이거 뭐야, 그 악취 최악의 음식. 그 뭐야, 그 술의 스트리밍 수트 몰라펀치. 자, 그리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럼 캐릭터들 전부 다 늦었어요. 바람이 조금 불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니다. 지금 뭐 닮았냐면 핑구의 바다사자 리발. 자 여러분, 오늘 많이도 바라지 않고요, 3마리 들고 갑니다. 3마리 초점이 왜 이래 리발 잡혀. 3마리 던질게요. 버려 리발. 자 그럼 여러분, 롯나게 20분 동안 리친 대기. 자 여러분, 기다리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됐냐고. 아니 5분 됐어요 리발. 성격 롯나 급해. 대발 3마리 한 큐에 가자. 와, 몇 마리야? 고개 한 마리. 자 여러분, 뽀지레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CR이 어마어마하네. 그렇지, 우리 뽀지 아주 풀어줄 때 가만히 있어 리발. 이렇게 쌩콩 맞아라. 자 여러분, 뽀지레기 한 마리입니다. 크기 보여드릴게요. 내 손바닥만 합니다. 바람 롯나 보다. 3점슛 덩크 리발. 바로 또 던져볼게요. 저 멀리 꺼져. 이번에 린짜 20분 대기. 자 여러분, 또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20분은 구라예요. 또 5분 지났다 리발. 두 마리만 더 날아, 두 마리만. 일단 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 몇 마리야? 자 오케이,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내게 일로와. 자 여러분, 뽀지 상마리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네 뭐 하고 있냐 리발레키야 지금. 그러지 마, 사람한테 창피하지 않아? 와, 금기 CR이 왜 이러냐. 자 여러분, 손바닥만 해. 요 버려. 기다려, 말도 잘 듣는다. 아까 이렇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러고 있었죠. 야비한 레키들. 아니 들기는 레키들. 상식이 상마니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지금 바로 가져가서 조사 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식이 뽀지 상마니 레키를 잡아왔습니다. 아 참 여러분, 아까 저 근데 여러분,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사하고 처음으로 요리하는 날입니다 리발. 자 여러분, 이 깨다시 꼭 개레끼들을 오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푸파퐁커리를 하려면 파닥거리고 활발한 레끼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통째로 튀겨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손가락에 롯나게 몰려서 손가락 삭제. 자 그래서 이 활발한 레끼를 한번 씻어주고 바로 얼려지자 리발레끼야. 워터야 조사 팔딱 리발 팔딱. 자 여러분, 이 레끼들을 씻어주려면 칫솔이 있어야 되는데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 이거는 내 칫솔인데 리발 어쩌라고. 치카푸카. 자 여러분, 이렇게 치카푸카를 당한 레기들은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 레기들을 손질해줄 때 롯나게 깨끗이 손질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요즘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많이 더워졌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 피브리오 폐혈증 그만하라고요. 계속할 거래요. 그만할게요. 계속할 거래요는 뭐야 리발 3인칭.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를 아주 깨끗하게 박살 내버렸으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니 집게 넣어주세요 리발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지퍼백에 들어갔으면 오른쪽으로 닫아버려. 열어줄게요. 들어가자 새로운 냉장고로. 이 새쌍둥이 레기들아 들어가. 헤드로 헤드트릭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푸파퐁커리로 만들어볼게요. 눈깔 돌아가겠다.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들이 다 얼려졌을 겁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자 친하지가 않아. 열어. 개가 근데 러머니가 반찬 주시러 갔다 오신다 했는데 반찬을 주신 게 아니라 가지고 갔네 리발. 누구세요? 여깄네 리발. 열어. 이렇게들 이제 바로 푸파퐁커리를 만들어볼건데 여러분, 다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따라다라따. 뭐야 리발 버려. 자 여러분, 푸파퐁커리를 만들려면 일단 게를 먼저 튀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차피 카레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게 튀김이 되게 눅눅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바삭한 걸 줘요. 바삭 라삭 바삭 괜찮네 유행어. 자 그래서 이 게를 튀김가루에 묻히지 않고 그냥 기름만 둘러가지고 바싹하게 한번 그냥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후라이팬 부탁한디. 밸브가 열렸습니다.
배프가 없어요. 모래 들어갔네 리발. 파이어 파이어. 이걸 안 켰구나.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 2의 배프가 있어요. 띡. 되게 얘는 숙기 없네 리발렉이. 파이어. 좋아졌다. 원킬로 기습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어느 정도 달궈지면 아주 재수지게 터져 버려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파도 밑에 재수 없어서 잡혀져 버린 흠 개인지 깨다 싶고 개래끼인지 모르겠는 이래기 바로 립장. 대가 상시가. 오, 생각보다 너무 큰데. 오우 쉣. 와 여러분 기름이 너무 튑니다. 와 오늘 처음 컨텐츠인데 주방 그냥 개라떼다 리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제 저를 혼낼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익은 것 같으면 반으로 잘라줍니다. 와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금기 안에 있는 살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이건 바로 그냥 풀팍 벙커리에 들어가면 돼. 눈깔 뒤집어지겠다. 자 이렇게 한 마리씩 옮겨줄게요. 일로 와 상식을 보지 새끼들아. 자 여러분 이렇게 접시에 다 잡았으면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갑각류를 먹기 전에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 그게 바로 뭐냐면 짝을 찾아줘야 돼요. 잠시만. 찾았다. 아수라 백작 리발. 본격적으로 풀팍 벙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놀라유 파이어. 자 여기에다가 바로 마늘을 라삭 사무라이. 여기 있네. 라삭 사무라이. 로추가루 한 큰술 소량입니다. 소량 흔달려라. 아 리팔 괜히 오바다가 여기 다 떨궜네. 처음 보네. 볼까. 자 그리고 여기다 제 거랑 크기가 똑같은 오이. 아 개소리야. 라삭 사무라이. 라삭오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여기다 간장 두 큰술. 졸졸졸졸졸졸졸. 식초. 졸졸졸졸졸. 냄새는 진짜 기가 막힌 냄새 나요 지금. 자 그리고 올리고당 랄랄랄라 거. 자 그리고 살살살살 볶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푸파퐁 커리인데 커리하면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나래. 한 큰술 두 큰술. 너무 많이 넣었다. 괜찮아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조사 파래 덩어리가 이렇게 뭉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를 바로 유도한 거예요. 넌 구라예요. 망했어.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비법이 들어갑니다. 론나게 맛있는 우유. 이거는 사실 뭐 감대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 와 지립니다 지려요. 그 후라이팬 샀어요. 그거 알죠? 레팔. 자 그러면 카레가 졸이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걸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날걀. 와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여기서 너무 졸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우유 더 넣어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졸여지기 전에 재빠르게 깨다 싣고 개래끼는 바로 립장. 잘 가요. 와 이건 지렸다. 이거 1인분 아닌데 또 남기겠다 리발. 자 그냥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면 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그 감자탕 건법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뿌려주고 살살 촉촉 록.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약간 태국 느낌 날라고 이번 컨텐츠를 위해 샀습니다는 구라예요. 카레 맛 살짝 한번 봐볼게요. 론나 뜨거워 리발. 회장님,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푸팝 퐁커리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가져와 보게. 이거 아주 행복한 저녁 식사가 되겠구만. 록 같은 머리야. 퐁당. 제가 푸팝 퐁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깔 뒤집어지겠다. 이렇게 밥 먹고 바로 그냥 쑤셔 찔러. 저는 완전히 밥을 먹고 싹 다 비벼서 먹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밥 떠가지고 찍먹하는 사람 있죠. 저는 완전 부먹. 근데 탕수육은 찍먹. 잠시만 제가 의자가 너무 높은 것 같아가지고요. 사랑이 사무인 왈라 동국가이 사와디까.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사와 달림바 사와디까. 아우 힘 다 싸버렸어. 아예 싼 게 아니라. 자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란 밥이랑 한번 보세요. 계란 밥이랑 바로 먹어볼게요. 추배를. 와 진짜 여러분 일반 카레랑은 맛이 완전히 달라요. 동남아 음식이 향신료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먹으면 진짜 최고일 거예요. 와 이거 제가 판다 그러면 한 500원에는 사실걸요 리발. 자 여러분 게 먹어볼게요 게. 이걸 달리 뭐야 이거 달리 돼. 와 여러분 안에 살 보세요. 살 미쳤죠. 와 추베를. 와 여러분 진짜 내미쳤습니다. 와 자 여러분 고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베를.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푸파퐁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단 개를 잡을 여건이 안 되시면 개를 사서 하면 되죠. 근데 이 깨다 싶고 개는 일반 마트에 잘 팔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류의 냉동개들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선도는 완전 다 아니 나도 오늘 개 얼렸잖아. 나도 냉동 개 신선도 최고예요. 와 진짜 이거는
우와 미쳤어요. 자 원래 포파퐁거리 만들 때 코코넛 밀크라고 따로 팝니다. 자 그래서 이 코코넛 향이 들어가는 그거를 부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우유로 부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이 음식 자체가 좀 느끼한 음식인데 코코넛에 기름까지 들어가 버리면 더 느끼해질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좀 더 담백하기 위해서 우유를 넣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 코코넛,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우유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전 느끼한 거 좋아하는데 사실 마트에 갔는데 코코넛 밀크가 없었어. 추베르 전 걔 한 마리 더 박살냈죠. 걔 한 마리 더. 와 지금 시국에 해외여행 절대 못 가잖아. 그래서 집에서라도 약간 여러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힐링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대리 만족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꼭 그 회장님 코스프레 해주세요. 추베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푸파펑커리라는 약간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이게 뭐가 리발 극혐. 여러분 다음에도 다양한 해산물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할 그런 음식들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힐링 컨텐츠를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로나 빨라 누구보다 빠르게 담당한 들에게.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회장님 왜 부파펑거리 남기셨습니까? 맛있다고 그렇게 로나게 입으로 싸발라놓고. 느끼한 해리발.